자, 막판 스퍼트 올려보겠습니다.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 그레이트 투자 클럽 최영동 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늘은 네, 그 시장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종가 공략 하나 던져 주실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자, 일단은 시장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동시간대에 대한 수급 현황들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, 오늘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. 현시간으로 외국인들 1,4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기관 쪽 같은 경우 1,1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, 전체적인 수급의 성격상을 좀 보시게 되면은,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내용들, 단기적인 수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, 원화 강세에 따른 부분들,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미국 쪽에서 FRB 쪽에서의 비둘기파적인 성향들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상당 부분 이머징 마켓, 특히 국내 시장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수에 대한 수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올해 1월달 뭐 한 달 내내 급등을 했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직종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넘어섰고요. 그리고 10월 달에 보여줬던 개파락했던 부분들도 다 메꿔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,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움직임들,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에 따라서 뭐 어제에 대한 시황관하고 오늘에 대한 시황관이 바뀌는 상황들은 아닙니다. 어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움직임들의 상당히 좋지만 단기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뭐 가격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상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 연휴가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남은 한 시간여 기간 동안 뭐 지수가 치는 거를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일정 수준에 대한 현금화 전략도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 경기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의 눌림목 구간들,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월 중순에 보여줬던 1차적인 상승 흐름들, 박스권 상단에서 한 차례 정도 좀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왔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 이후에 200일선, 2250포인트까지에 대한 1차적인 상승 흐름들, 2차적이겠죠? 2차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황관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은 뭐 현시간으로 0.11%. 그러니까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의 일봉과 뭐 코스닥의 일봉 자체가 상당히 좀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다만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IT 종목군들, IT 장비 소재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눌림목과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크게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.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에 따라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눌림목이 진행이 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동안에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 그리고 시황관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종에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1월달에 뭐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다들 거두셨을 거고요. 그와 더불어서 1월달에 내가 수익률을 좀 많이 거두지 못했다 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눌림목 구간들을 좀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막판 공략 좀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 정밀 화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오늘 움직임들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. 3.86%의 강한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뽑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8년도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다 투영이 됐고요. 2019년도 상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고요. 동사가 생산해지고 있는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염소계열 쪽에서에 대한 판매 단가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
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롯데 그룹 내 배당 확대 정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요. 자, 차트로 한번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5일선, 21선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대기심의선이 위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낙폭 과대 종목군들, 이제 후발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금서부터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시게 되면요. 200일선이 위치해 있는 53,000원에서 55,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손절라인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3,000원대, 42,000원대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하는 전략으로서 좀 큰 종목이고요.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종목으로 롯데정밀화학 말씀드리고 남은 한 시간 동안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요. 1년 한 해 동안 막판 스포트 사랑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에는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. 오늘도 그래.